안녕하세요. 야구 좋아하는 야민입니다. 2019-2020 시즌 전망에 이어 2021 프로야구 각 구단 시즌 전망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영상 업로드 순서는 이번 시즌 최종 순위의 역순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이번 시즌 10위였던 한화이글스의 2021 전망입니다. 목차는 이번 시즌 정리, 2021 희망 요소, 2021 불안 요소,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입니다. 95. 2020년 한화이글스가 기록한 패배입니다. 한화이글스는 2000년대에 들어 총 6번의 꼴찌를 겪었지만 이번 시즌 정도의 승률은 아니었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연패인 18연패도 겪었고 시즌 중반 때만 해도 역대 최다 패인 2002년 롯데의 97패를 넘어 100패가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였던 점을 봐선 오히려 95패라서 다행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암흑기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나 싶었지만 2019년 9위에 이어 기어코 최하위로 마무리.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선 투수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반 두 자릿수 승리를 올려주었던 채드벨, 서폴드, 웨인 듀오가 전년만 못했습니다. 서폴드는 10승을 올리긴 했으나 투구의 모든 지표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채드벨은 16경기 등판에 2승 8패, 평균 자책점 5.96을 기록하다가 팔꿈치 통증이 재발되며 엔트리에서 말소, 시즌 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웨이버 공시되며 시즌 중반에 팀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선발진의 김민호와 장시환이 서폴드와 함께 버텨보려 했지만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고 결국 이번 시즌 한화이글스의 선발 평균 자책점은 5.61로 리그 꼴찌를 기록하게 됩니다. 투수도 투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타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타자 중 유일하게 최재훈만이 3할 1, 2로 아슬아슬하게 3할을 넘겼을 뿐이고 타자 중 WAR 1, 2위인 최재훈과 이용규가 2.79와 2.23인 수준이니 이 수치만 봐도 타선이 얼마나 약 했는지 보이실 겁니다. 암흑기를 겪던 2010년대 초반에도 타선만큼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3년째 동행 중이던 외인 타자 호잉이 2할 초반의 타율로 허덕이다 결국 시즌 중반 다른 외인으로 교체되며 팀을 떠났습니다. 호잉을 대신해 7월부터 투입된 반즈가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인 타자의 힘도 얻지 못했고 본래의 타자의 주축이던 노장들도 예년 같지 못하며 이번 시즌은 새 얼굴을 발굴하는 데 공을 들인 한화이글스였습니다. 리빌딩, 말 그대로 재건축입니다. 대대적으로 리빌딩을 선언한 한화이글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태균이 은퇴를 선언했고 정규리그가 끝난 뒤 이용규, 송강민, 최진행 등의 베테랑 선수를 포함해 총 11명을 방출했습니다. 팀의 레전드 출신들인 송진우, 장종훈, 정민태 등 10명의 코칭 스태프들과 재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출된 선수들이 다른 어린 선수들보다 실력이 뒤떨어져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빌딩이 그렇듯 당장은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구단의 리빌딩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에 따라 희망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 유망주 노시환이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12개의 홈런으로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고 후반기에 타격폼 수정과 함께 약점이던 성구안이 급격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래 레그킥 타격폼에서 포탭 자세를 활용하여 김태균과 비슷한 타격폼을 가지게 되었고 탐진을 덜 당하면서 강한 타구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시환이 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차세대 팀의 확실한 중심 타자로 자리 잡을 것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정은원 역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2년차 때에 비해 컨택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고 이에 따라 삼진을 당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평소 약점이던 바깥쪽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즌을 끝마쳤기 때문에 정은원이 리빌딩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한화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석코치, 투수코치, 타격코치를 모두 외국인 코칭 스태프로 꾸렸습니다. 가히 파격적인 대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조니 워싱턴 타격코치의 영입입니다. 워싱턴 코치는 LA 다저스 마이너 코치 시절 현재 스타플레이어가 된 피더슨, 코리 시거, 벨린저 등의 육성을 도맡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워싱턴 코치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맞춤형 코칭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시환, 변우혁 등 거포 유망주들의 성장이 특히 기대됩니다.
본래 한화 이글스의 문제는 나이가 많은 베테랑들이 많은 것에 비해 젊은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노장들은 언제 에이징 커브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김태균, 이성열, 송광민 등의 노장들이 급격한 노쇠화나 부진을 겪을 때 이들의 공격력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팀의 90년대 초중반 출생 선수들이 버텨주었어야 했으나 하주석, 오선진, 강경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1군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초반에 매우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리빌딩의 정석인 것은 맞지만 팀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1군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는 시즌이 끝난 뒤 외부 FA 자원인 정수빈을 영입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결국 영입하지 못했고 한화 이글스는 다음 시즌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약해진 타선은 곧 투수진 과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투타가 함께 적절히 성장하려면 리빌딩 멤버들이 적어도 이번 시즌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2021 시즌 키플레이어로 김민우를 꼽아봤습니다. 지난 수년간 김민우는 한화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가진 재능은 충분하지만 데뷔 시즌이던 2015년부터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70이닝을 소화하며 받은 혹사의 여파로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지만 2020년 본인에게 부여된 기회를 제대로 잡아 장시환과 함께 토종 선발진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의 이탈을 제외하고는 시즌 내내 선발진의 한 자리를 지켜왔고 최원호 감독 대행의 설득으로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10회를 올리긴 했으나 규정 이닝을 채웠다면 4.34의 평균 자책점은 국내 투수 가운데 4위에 해당됩니다.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즌 WAR도 팀 내 투수진 가운데 1위이며 타자를 포함해도 팀 내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경험치를 먹은 김민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모습을 지켜내고 더 발전하여 미래 한화 선발진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다음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0년의 한화 이글스 정리와 다음 시즌의 희망 요소, 불안 요소, 그리고 키플레이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만 내면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리빌딩 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언제나 애매하게 지나가곤 했는데 이번에 칼을 제대로 뽑아들어 팀 내 고참 대부분을 과감하게 내친 것으로 보면 분명 한화 이글스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시즌 전망 영상을 만들 때 희망 요소와 불안 요소를 나누는 기준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빌딩을 선언한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적 외적인 요소 위주로 정리해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 한화 이글스에 등장할 새 얼굴들은 어떤 선수들일지 기대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즌 전망은 9위인 SK 와이번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민이었습니다.